2020년도 2학기 예측 모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는 예측 모델을 배우기 전에 통계라든지 그다음 선형 대수, 그다음 기본적인 통계량에 대한 기하학적 의미에 대해서 좀 복습을 했고요. 자, 오늘서부터는 예측 모델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계열 데이터는 말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얻어지는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과 관련이 된 시간에 따라 얻어진 데이터를 다 총칭해서 시계열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시계열의 단위는 뭐 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달, 그 다음 분기, 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시계열 데이터 예제를 몇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연령층에 따른 SNS 사용 비율 추세,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얻어진 데이터를 지금 보고 계신데요. 자, 연령층은 일단 10대에서 20대, 3, 40대, 5, 60대, 그 다음 65세 이상, 그 다음 모든 인터넷 유저, 이렇게 5개의 시계열 데이터 그래프를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그래프가 10대, 20대일까요? 네,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지 않게 추측해 볼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맨 위에 있는 약간 파란색의 어떤 그래프가 10대, 20대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라색, 65세 이상이 보라색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대와 20대가 이제 젊은 층에 해당하고요. 젊은 층이 SNS 사용에 대한 비율이 훨씬 이제 높은 거를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연령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SNS 사용 비율 추세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항공기 승객 수. 네, 비교적 좀 오래된 데이터이긴 한데요. 1949년부터 1969년까지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수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 시계열 데이터를 통해서,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뭐죠? 네, 맞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 수가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추세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승객 수가 이렇게 증가할 때가 있고, 또 이렇게 감소할 때가 있고, 증가할 때가 있고, 감소할 때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시간 X축으로 자세히 하게 보면, 이제 여름에 좀 승객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겠고, 또 겨울로 가면, 승객 수가 감소함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름, 겨울, 또뭐 봄, 가을, 이런 어떤 계절적인 어떤 패턴이 있는 그런 데이터이고요. 그 다음에 점점 이제 최근으로 갈수록 196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승객 수가 적을 때와 많을 때의 그 차이가 또 커지는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는 영국의 왕들, 42명에 대한 왕들, 왕에 대한 어떤 그 사망 시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사망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쭉 보면 특정한 어떤 뭐 패턴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가장 일찍 사망한 왕은 20세 이전에 사망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장수한 왕은 80세 이상을 이제 살은 그런 이제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평균도 구해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여기서 통계량을 구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이 코드는 이제 R 코드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이제 수업에는 파이썬을 주로 쓰고 있지만 제가 이제 R 코드를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을 만약에 사용하실 때는 이 코드를 이용하시면 이 데이터를 로드하실 수 있고, 그다음 이런 플러스를 그릴 수가 있으십니다. 자, 다음에 보여드리는 예제는 1946년서부터 1959년까지 그 뉴욕시에 신생아가 매달 몇명 태어났는지 그걸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1946년도에 시작을 해서 이때 이제 굉장히 감소함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쭉 증가함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요 감소하는 기간에는 어떤 특정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갑자기 출생률이 떨어졌는지.
자, 그 다음에 그 연도별로도 이런 어떤 이런 계절적인 패턴이 있음을 또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여기서 왜 이런 패턴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뭐 여기서 하나하나 분석해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지금 시계열 데이터에 대한 어떤 예제를 다양하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보고 계신 데이터는 1987년부터 1993년까지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라는 곳에 비치 리조트 타운이 있나 봐요. 그래서 비치 리조트 타운에 있는 기념품 가게에서 매달 몇 개의 제품이 팔렸는지, 몇 개의 상품이 팔렸는지, 이제 그것을 우리 시계열 데이터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쭉 보시면, 일단은 크게 볼수 있는 것은 이제 해가 거듭 함에 따라서 제품의 판매량이 이렇게 늘고 있다라는 것을 좀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년 단위니까 1년의 끝부분에 이렇게 판매량이 크게 증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2년도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판매량이 급증함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오스트레일리아는 이제 남반구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겨울에 막 관광객들이 많이 몰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몰리면 아무래도 기념품 가게에 방문하는 횟수가 많을 테고요. 또 이제 제품이 많이 팔릴 테니까 그런 어떤 패턴을 반영하고 있는 데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 제가 이제 몇 가지 시계열 데이터를 보여드렸는데요. 자, 이거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시계열 데이터예요. 그렇죠? 시간에 따라서 얻어지는 데이터가 이제 대부분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보여드렸던 시간에 따른 제품의 판매량이라든지 또 시간에 따른 실업자의 수, 또 오염 정도, 또 특정 제품의 재고량 이런 것들이 다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는 데이터들이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분석할 시계열 데이터에는 어떠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라고 한번 보면요. 일단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추세 변동, 그 다음에 순환, 그 다음에 계절 변동, 그 다음에 우연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영어로 기억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 변동은 트렌드, 그 다음에 순환 변동은 말 그대로 사이클, 그 다음에 계절 변동은 사이클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이클은 사이클인데 계절에 따라서 사이클이 형성되는 그런 변동을 우리가 계절 변동이라고 부르고, 우연 변동은 그냥 랜덤 플럭추에이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랜덤한 그런 어떤 패턴들, 어떤 트렌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클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우연적으로 랜덤하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어떤 변동을 랜덤 플럭추에이션, 랜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한번 보시면 트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이렇게 이제 뭐 올라가는 트렌드가 있을 거고 또 내려가는 트렌드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다음 슬라이드서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개요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가고 즉 시작했던 시점과 시작했던 시점으로 뭔가 다시 내려오는 그런 어떠한 주기, 이걸 이제 우리가 사이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시즌의 패턴은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의 주기가 계절인 경우에 우리가 시즌의 패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거는 트렌드랑 시즌의 패턴이 이제 같이 있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트렌드도 있으면서 시즌의 패턴도 같이 공존하는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요네 개에는 그 랜덤 플럭추에이션은 지금 보여드리지 않고 있고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볼 텐데요. 추세 변동 트렌드라는 건 뭐냐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관측 값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혹은 감소하는 어떤 추세를 갖는 그런 어떤 변동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트렌드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단시간의 변동보다는 좀 장기간의 변동을 우리가 추세 변동, 트렌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최소한 1년 이상,
뭔가 지속되는 것, 1년 이상 올라간다 혹은 내려간다, 이런 어떤 패턴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트렌드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주로 이제 경제와 관련된 데이터에서 많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시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려가는 거고요. 또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쭉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시점서부터는 그 올라가는 그 정도가 좀 편편해지는 비선형 트렌드를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이런 거는 이제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패턴을 downward trend, 올라가는 걸 upward trend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환 주기 변동은 사이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클의 정의가 뭐냐면 어떤 시작점에서부터 뭔가가 쭉뭐 내려가거나 올라가거나 해가지고 다시 시작점 근방으로 가는 것, 이게 이제 한 사이클이라고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인 변화를 가지나 어떤 특정 계절에 의한 것이 아니고 또 비교적 또 주기가 긴 그런 어떤 변동을 우리가 이제 사이클릭 패턴이라고 부릅니다. 주기 변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절 변동은 그 아까 이제 바로 앞에 보여드렸던 사이클, 주기 변동의 어떤 특별한 경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기 변동 설명하면서는 비교적 사이클의 그 주기가 큰 것, 그거를 우리가 이제 주기 변동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계절 변동은 1년에 이제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번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계절에 따라서 비교적 사이클의 그 주기가 좀 짧은, 그다음에 그러면서 그런 계절적인 이런 변동, 계절적인 요소가 있는 경우 우리가 이제 계절 변동, 시즈널 패턴이라고 이제 시즈널 베리에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별, 월별, 계절별과 같이 주기적인 요인에 의한 변동을 우리 계절 변동이라고 하고요. 자, 우연 변동은 특정한 패턴이 없는 그러한 변동을 다 총칭해서 우연 변동 이렇게 부릅니다. 시간에 따른 규칙적인 움직임과는 무관하게 랜덤한 원인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동을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연 변동 중에는 랜덤 플럭추에이션 중에서는 제일 대표적인 게 화이트 노이즈라는 거, 백색 잡음이라는 것인데요. 자, 이거는 뭐냐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간에 따라서 일정한 그런 시계열 데이터를 우리가 화이트 노이즈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이번 학기 한 중간 정도 됐을 때 우리 화이트 노이즈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배우는 그런 기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계열 데이터 구성 요소를 우리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제 월별 그 뉴욕시의 월별 출생자 수 데이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데이터를 우리가 한번 구성 요소로 한번 분해를 해봤는데요. 자, 이제 이게 이제 관측치이고 첫 번째 거는 이두 개가 지금 같은 거예요. 지금 X축이 지금 뭐 오른쪽에 있는 거는 X축이 이렇게 좀더 넓게 퍼져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리지널 데이터에 대한 트렌드만을 뽑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렌드만을 뽑으면 이렇게 전반적으로 올라간다, 출생률이 올라감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시즈널 베리에이션을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라는 걸볼수 있겠고, 이 데이터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언제 올라가고 언제 내려감을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는 정확히 확인은 되지는 않지만 뭐 여름 쪽에 좀 출생률이 높고 그다음에 겨울로 갔을 때는 좀 출생률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래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트렌드랑 시즈널을 제외하면 그게 이제 랜덤 패턴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실제 데이터는 오리지널 데이터는 트렌드, 시즈널, 랜덤 이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이렇게 각각 한번 분해를 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제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뭐 모델에 대해서 막 집중적으로 배우기보다는 전반적인 시계열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지금 쭉 우리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델로부터 뭔가 예측을 한다. 예측을 했을 때이 모델이
제대로 예측했는지 안 했는지 그걸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우리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예측 오차로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 자, 먼저 예측 오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실제 값과 그다음에 어떤 모델에서부터 나온 예측 값그두 개의 차이를 우리가 예측 오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t 시점에서 실제 값이 있을 테고요. 실제 정답이 있을 테고, 또 우리가 사용한 모델로부터 추측한, 예측한 그런 t 시점에서의 값이 있을 텐데, 이 차이를 우리가 예측 오차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뭐 우리가 더 이상 설명드리기 전에 이 예측 오차, 즉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가 크면 좋을까요? 아니면 작으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작으면 좋겠죠. 작으면 우리가 예측을 잘한 거니까, 실제 값에 굉장히 비슷하게 예측을 한 거니까 우리가 모델을 제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렸던 예측 오차는 어떤 특정 시점에서의 예측 오차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보통 시계열 데이터는 여러 시점에 데이터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제에서는 n개의 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시점마다 예측 오차가 나올 거고, 우리가 이를 요약하기 위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다 더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더한다면 단순한 차이를 더하게 될 텐데요. 우리가 이제 실제 값이 예측 값보다 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이 예측 값보다 작을 수도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실제 값이 예측 값보다 크면 양수가 나올 테고요. 그 다음 실제 값이 예측 값보다 작으면 음수가 나올 겁니다. 그런 양수와 음수가 막 이렇게 섞여서 나올 텐데요. 이런 것들을 단순히 더하면 그게 이제 0에 가까운 수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부호에 관심이 있나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큰 실제 값이 예측 값보다 뭔가 크다, 작다, 이런 어떤 부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큰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부호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수로 크건 음수로 크건 크면 큰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오차의 부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amount of difference, 정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히 더한 그런 어떤 측도는 예측 오차로서는 활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호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호의 영향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죠?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절대값입니다. 그래서 예측 오차에 우리가 절대값을 취하면 양수, 음수가 다 양수로 이제 변환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예측 오차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한 다음에 다 더하고 그 개수로 나눈 그 평균값, 평균 절대 편차값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mean absolute deviation 하고 MAD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측도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는 이제 제곱을 취해도 우리가 부호에 대한 영향도를 없앨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서 보셨던 측도와 달라진 거는 이제 절대값을 우리가 제곱을 취한 것, 이것만 이제 달라진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절대값을 취하고 다 더한 다음에 총 개수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그 제곱 편차에 대한 평균, 즉 MSE, 굉장히 유명한 측도, MSE 측도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MSE와 아까 MAD, 절대값을 취했던 MAD, 평균 절대 편차랑은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일단은 이 수식면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렇죠. MAD는 절대값을 취한 거고, 그 다음에 MSE는 제곱을 취한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절대값과 제곱을 취한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한번 제가 또 다음 장에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 제곱을 취하는 것과 우리가 절대값을 취하는 것, 다 양수건 음수건 양수로 만드는 거라는 것의 공통점은 있고요. 차이점이 뭘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일단은 예측 오차, 이 안에 있는 예측 오차를 구하고 이걸 절대값을 취했을 때랑 제곱을 취했을 때랑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자, 두 번째 거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면 예측 오차가 2인 경우에는 제곱을 취하면 어떻게 되냐면 4가 돼요. 맞죠? 2의 제곱은 4. 그 다음에 에러가 예측 오차가 4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되죠?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곱을 취한다라는 거는 예측 오차가 크면 클수록 점점 그 제곱의 값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다음 그 슬라이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MAD하고 MSE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실제 값이, 즉, 관측치가 이렇게 세개 있는 예제예요. 이제 실제 값은 60, 64, 67로 갔고, 그다음에 이제 예측 모델이 두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첫 번째 A번 예측 모델, 그다음에 두 번째 B번 예측 모델이 있는데, A번 예측 모델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57, 61, 70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자, B번 모델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59, 65, 73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단순 예측 오차를 한번 에러를 구해보면, 이제 A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관측치는 60에서 57 하니까 3의 오차가 있겠고, 3또 마이너스 3의 오차가 있겠고,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오차가 이제 1밖에 없네요. 반면에 이제 세 번째 오차가 이제 꽤 큰6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absolute deviation, 즉 절대값은 어떻게 되겠죠? 절대값은 이제 부호만 없애면 되는 거니까 다 양수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333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곱을 취하면 3의 제곱 999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모델에서부터 한번 A 모델, 첫 번째 A 모델에서부터 우리가 MAD랑 MSA를 구해보면 MAD는 어떻게 되죠? 맞습니다. 이 절대값을 취한 거다 더한 다음에 9에다가 이게 3개니까 3으로 나누면 MAD 값은 3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MSE는 이제 제곱을 취한 거를 평균 내는 거기 때문에 다 더해서 3으로 나오면 이제 9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B번 모델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보라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예측 오차가 이제 116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absolute deviation, 즉 절대값을 취하면 116이 되고, 또 제곱을 취하면 116의 제곱은 36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MAD를 구해보면 쭉 더하면 8이 되니까 3분의 8에서 2.67이 나오고, MSD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1 더하기 36 하면 38이 나오고, 3으로 나누면 12.67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이제 A 모델이 있고 B 모델 두 개가 있는데, MAD 관점에서는 어떤 모델이 더 좋습니까? 맞습니다. MAD는 작으면 작을수록 좋으니까 MSE도 마찬가지고, B번 모델이 2.67 맞죠? 더 작아요. A번 모델은 3이니까. 그래서 MAD 관점에서는 B번 모델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MSE 관점에서는 어떻죠? MSE는 A가 9고, 그다음 B는 12.67이니까 MSE 관점에서는 또 A 모델이 좋네요. 그래서 각 측도에 따라서 지금 조금 달라진 다른 결론을 내리는 그런 예제입니다. 그래서 MAD 관점에서는 B가 좋고, 그 다음에 MSE 관점에서는 A가 좋고. 자, 이게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A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다 에러가 예측 오차가 333 정도로 전체적으로 그냥 그만한 에러들이 이렇게 쭉 나왔어요. 반면에 이제 B번 모델은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잘 맞췄죠. 왜냐면 예측 오차가 1밖에 안 되니까. 반면에 세 번째 관측치가 비교적 굉장히 안 좋은 6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어떤 그 에러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MSE 관점에서 제곱을 취하면 이6 같은 경우에는 6의 제곱을 취하면 36, 즉 6배가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MSE는 특별하게 잘못 예측한 관측치에 굉장히 크게 가중을 두는 그런 어떤 측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A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예측을 한 거죠. 그럴 때는 MAD 관점에서는 B번이 좋은데, 왜냐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압도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MSE 관점에서는 B번이 전반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굉장히 좋았지만 세 번째 이렇게 안 좋은 게 하나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굉장히 페널티를 준 거예요. 그래서 A번 모델이 MSE 관점에서는 또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MAP인데요. 이제 MAP는 퍼센티지 스케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식에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고,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를 실제 값으로 나눈 그런 절대 값, 그 다음에 총 개수로 나눴고, 100을 곱해서 퍼센티지 스케일로 바꿔줬네요. 그래서 MAP는 How far the model's prediction are off from their corresponding output on average.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는지를 평균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보시면 MAP는 좀 태생적인 이 문제가 있어요. 맞죠? 이제 분수에서 분모가 0이면 정의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MAP는 undefined, 정의가 되지 않는다. 언제 실제 값이 0일 때, 여기가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는 정의가 되지 않는 그런 어떤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0이 아니더라도 이 분모가 굉장히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커지잖아요, 분수는. 그래서 이제 MAP 값이 굉장히 커져요. 언제? 실제 값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실제 값이 굉장히 작은 경우에는, 그 분자, 그 차이와는 상관없이 MAP가 굉장히 커지는 이제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세 번째가 이제 MAP를 사용할 때 굉장히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은데, MAP는 뭔가 좀 바이어스가 되어 있다. 어떤 바이어스가 되어 있냐면, 뭐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있을 때,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있죠? 그럼 이건 어때요? 실제 값이 20이고 예측이 10이고, 실제 10이고 예측 값이 20이에요. 그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이 틀린 거예요, 10만큼. 그런데 지금 이제 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예측 값이 훨씬 작은 경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예측 값이 큰 거죠. 실제 값이 예측 값보다 큰 경우가 첫 번째고, 실제 값이 예측 값보다 작은 경우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 자, 이럴 때 MAP를 구하면 다르게 나와요. 첫 번째 경우는 MAP가 50%밖에 안 나오는데, 두 번째는 100%가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예측 값이 실제 값보다 작을 경우에, 예측 값이 실제 값보다 작을 경우에, 이첫 번째 경우, 이런 경우에 MAP 값이 좀더 호의적으로 나오는 그런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을 여러분들이 주의하면서 사용하셔야 될 측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 외에도 다양한 이제 측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 책에서부터 제가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한번 가꿔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제 식의열 데이터의 특성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예측 모델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건데요. 이제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 동안에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식의열 회귀 분석.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회귀 모델이 있는데, 회귀 분석 모델이 있는데, 식의열 데이터에는 조금 적용을 달리해야 될것 같아요. 맞죠? 그래서 식의열 데이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는지 배우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평활법, Exponential Smoothing이라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정확도가 꽤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 현업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젠킨스 식의열 분석법이라고 했는데, 이제 이게 아리마 모델이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아리마가 어떤 약자인지, 어떤 것인지는 우리 추후에 자세하게 배우기로 하고요. 이제 아리마 모델은 이제 좀 정교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좀 얘기할 것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배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머신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들, 히든 마크온 모델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딥러닝 모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번 학기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